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인지 양 기로에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가 급락과 함께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델타 변이 우려로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양지수, 음봉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3,23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거래일째, 기관은 역시 3거래일째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0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1,800개 이상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여급 IPO가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게임주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습니다. 앞서 일반 청약에서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현재 4% 정도 하락하면서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 주가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모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악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전망은 괜찮을지 또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다른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인지 개별 호재들이 나와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늘 시장이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뭐 IT라든지 아니면 언택트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견고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차별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내려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뭔가 전체적으로는 뭐 매도세가 나오는 와중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뭐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만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고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 오늘도 한 4.5원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리치몬드 총재도 인플레이션이건 고용이건은 뭐 전부 다 테이퍼링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준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뭐 FOMC 회의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테이퍼링이다 뭐 시작이 됐다라고 뭐 이미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유가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벽하게 달러가 강하다라고 지금 방증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흥국 증시에서 뭐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더 빠집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나 뭐 중국 증시에 비해서도 특히 뭐 일본은 신흥국이 아니니까 제외하고요. 뭐 중국도 신흥국 증시 신흥국 영향을 좀 받고 빠지는 것도 있고, 뭐 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눈에 띄게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고 12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뭐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또 이렇게 좀 취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게 최근에 우리 증시가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건전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고, 뭐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죠. 또 오늘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이렇게 움직일 만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처럼 뭐 처음에 이제 뭐 남북 경협주들 갑자기 움직였었던 것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2주 전부터 뭔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나오기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또 북한과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 위주로 시장이 막 움직였다가 이것이 좀 진정되고 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카카오뱅크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랑 어제 또 수급이 딱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되게 이유 없이 그 매물을 빼앗기는 경우도 좀 수급 교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크래프톤으로 혹시나 또 이런 세력들이 몰릴까라고 생각을 좀 했지만은 크래프톤이든 카카오뱅크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매물이 빠지면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수급이 몰려버리고 있거든요. 뭔가 시장이 지금 견고하게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수급이 좀 교란이 된 상태에서 뭔가 외국인 자금들이 일제히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시장이 좀 우리나라가 좀 민감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수급적으로 수급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좀 취약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과하게 반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낙폭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충격을 받고 빨리 뭐 던진다든지 이런 행위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급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뭐 던지는 선택을 할지언정 지금은 일단 수급 안정돼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이 안정되려면 일단 바이오주들의 좀 상승폭이 좀 완화되는 것들도 필요하니까 일단 바이오주들이 완화되고 수급이 좀 돌아올 때 종목들 회복 여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 우려보다는 달러 강세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조기 테이퍼링 언급들이 계속 나오면서 달러 강세 그리고 금과 유가 약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수급이 좀 이슈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수급이 좀 안정화되고 또 과열화됐던 부분 이 좀 진정이 되어야만 주가의 항방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수급과 주가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사조 동아원인데요. 사료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곡물가 인상이나 또 대북 관련 모멘텀도 있으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테마들도 있고 네. 거기다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사능이 이제 섞여 있는 물을 방류한다 만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강한 이제 시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타점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리뷰를 드릴 때 어느 지점에서 사는지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바닥권에 사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20선 눌림목 인근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세를 지금 상승하면서 50% 넘는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위 말해서
눌림목 이후에 완만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타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접히는 자리를 한번 준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고속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한 11선 인근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도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1선에서 혹은 61선까지 조금 장기 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오래 끌고 가고 신저가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21선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61선 이탈했을 때 마저 매도를 하는 조금 롱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보다는 장기 이평선 보면서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21선에서 61선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종목 점검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10일 고수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또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C로 시작하는 C...인데 꼭 이 종목을 고르셨어야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 주세요. 사진 고르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아유, 몰라요. 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20,000원대 종목이고요. 일단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3월 16일에도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좀 눌려있는 구간인데, 일단 21년 1월에 상장을 좀 했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요즘에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중에서도 이 아에르라는 마스크를 제작을 하는,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하시면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에르 마스크가 굉장히 좀 유명한 마스크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그 똑같은 마스크를 전철에 가면 똑같이 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저도 꼈었는데 막상 제가 끼니까 보이더라고요. 남들도 아 저거구나 저거 다 보이는데 일단 뭐 관련주 이 종목을 그때 갖고 계셨던 분, 또 신규 상장에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는 뭐 마스크 말고도 뭐 다른 이슈로도 또 한 번 시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좀 있고 또 요즘에 또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니까 좋은 자리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이고 마스크 브랜드인 아에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네. 통상 이제 이 시간대 되면은 정답 하나씩은 올라오는데 그렇죠. 재밌는 원래. 오답도 올라오고 정답도 올라오고 하는데 첫 글자만 보면 욕밖에 생각이 안 난다. 삐처리가 날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오늘도 재밌는 오답들 또 장이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장이 어렵다고 우리가 계속 우울해하면은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오히려 빠질 때 어떻게 보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해지가 돼 있는 분들은 저가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이 빠질 때 괴로워한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사볼 수 있는 종목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C로 시작하는 이제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창업주가 2월 23일 날, 8월 4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장내 매수를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한 구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견조하게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들을 따라가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바닥을 잡아주고 지루하더라도 여기서 천천히 들어 올려주는 종목들을 사시는 것들도 방법이거든요. 주식을 투자할 때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계좌를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카뱅이라든지 오늘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를 들어갔었다가 오히려 손실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5월에 C로 시작하는 땡땡땡 인베스트 설립해서 사업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 모멘텀을 추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C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재미있는 오답과 함께 많은 보내주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도 보내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한 분께는 저희가 강의가 들어있는 강연의 영상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사연들 또 재미있는 오답도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드리시면 장원을 선정해서 매일 한 분씩께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정답은 올라오지 않고 흥미로운 오답이 좀 몇 개가 올라왔는데 씨 암탉 삼계탕 여섯 가지 글자로 메뉴를 잘 골라주셨고 시드머니 없다 또 주식쟁이 여러분들의 또 시드머니가 없다는 그런 오답도 나와 있고 시골지 서울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도 창의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또 재미있는 오답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C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마스크, 아이를 기업이다라는 힌트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2차 힌트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에게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문자는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석유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45%입니다. 매수에 계속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오늘 현재가는 14,250원이고요.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움직임도 없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이제 늪에 빠지듯이 발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종목 이제 그 아스팔트나 합성 수지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팔트 석유라는 이름이 붙지만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층층별로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층별로 휘발유부터 이제 뭐 디젤부터 뽑아내는데 마지막에 나온 이제 석유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한국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많이 올라간 측면들도 있고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을 끈 거는 무상증자에다가 액면 분할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때 30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뭐 이제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4,000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수정 주가를 사용해서 보면은 차트가 이제 일관성이 있죠.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데 현재 구간에서 장기 이평대 자리까지 좀 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종목들은 잘못하면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락하고 그러니까 아예 급락이 나오면은 겁나서 돈 줄 텐데 급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험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올라갈 때도 이제 많이 올라간 자리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또 액면분할 이슈가 있을 때 많이도 올라왔고 유가 상승 이슈가 있을 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빠질 자리도 많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지지 라인은 120선도 깨었다는 자리. 그리고 전저점 라인. 여기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한 15,000원대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4,250원인데 오늘 뭐 장도 좀 빠지니까 조금 빠지는 폭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14,000원대는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손절가 짧게 14,000원까지만 보고 그 자리가 깨지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많이 빠질 자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5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 10만 5천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 또 백신 관련 이슈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만 8,600원 최근에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 손실이 또 크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보고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정말 코로나가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갈 때 같이 가져야 되는데 시세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0.6% 정도 그냥 바이오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같이 올라온 정도이지만은 뭔가 다른 종목 다른 뭐 백신 관련주 때문에 백신으로 올라간 다른 종목들처럼 뭔가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가 앞으로 뭐 심해진다 뭐 안 심해진다를 따져가지고 코로나 관련주가 오른다 안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뭐 백신 임상 3상 승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뭔가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뭔가 시세가 튀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세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천천히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것을 먼저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고 적어도 7만 원 이상에서 내가 버티는구나라는 것을 뭐 한 달 정도는 뭐 두 달 한두 달 정도는 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 가격 더 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서 슬슬 반등기가 오려나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임상 뉴스 나와가지고 갑자기 수급이 확 몰려서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전에 나왔던 매물대가 조금 이탈이 된 경우라서 일단 비중은 지금 30%인데 한 25%나 20% 정도까지만 좀 줄이고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만 손절을 좀 진행을 하셨다가 뭐 나중에 밑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비중 30%를 다 가지고 매수가 10만 원대에서 버티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밑에도 잡아드리면 7만 원 정도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회복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수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30%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기 때문에 20%로 좀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렸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에스텍 매수가 4,690원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될 종목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4,03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인데 이번 달 초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철강석 가격 상승할 때 아까 이제 그 유가 올라갈 때 한국석유랑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타고 가시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타셨던 가격이 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라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던 적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사신 게 아니고 분명히 한 이 정도 구간이나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줄 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빠질 각이 많다는 것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민해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기술적인 자리를 잡는다면은
120선이 더 올라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120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격은 옆으로 흐르고 이평선은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지지력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지면은 아까 한국석유처럼 만약에 깨지면 손절을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지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추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보유만 하셨다가 가격이 옆으로 흐르고 지평선이 올라올 때 지지역 여부 테스트하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에스텍은 현재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드웰 매수가 11,00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푸드웰 식품주인데 7월 1일쯤에 이제 정책 수혜 관련 모멘텀으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고요. 이후에는 모든 매물을 다시 한번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8,84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꼭 저 둘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될지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이거 방법은 푸드웨이라는 종목은 식품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재개주로서도 접근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저도 한번 잠깐 봤었는데 그 목록에서는 제가 탈락을 시켰습니다. 왜 탈락을 시켰냐면은 정치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무상급식 관련주다라고 사실 저는 급식 면 때문에 사실 경기 재개주로 이 종목 보면 어떨까라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 대선 주자 중에서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목이 올랐었기 때문에 뭔가 재개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테마주로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좀 테마주의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뒤에 수급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은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방법인데 지금 가격이 이번에 7월 1일 날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날 그 시작 가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가장 높았던 은봉이면 시가고 양봉이면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잡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의 길이를 재보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들어올 때는 거래가 많이 들어왔지만 빠질 때는 딱히 나간 거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기상으로 당장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가져가 보시고요. 이 종목을 꼭 수익으로 마감해야 된다라고 주식시장에 법은 없습니다. 이걸 추가 매수할 돈을 다른 종목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올라오면은 일단 만 원 정도 해보게 되면은 비중 조금 줄이시고요. 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11,000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되 만 원 이후에 다시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면은 그때는 전량 손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 원 회복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다시 한번 골스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C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 일단 제 사진 힌트를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네, 사진 힌트 보여 주세요. 아, 오늘은 종목 이름에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의 로고예요. 로고고 지금 실망스러워하시는 시청자님들의 탄식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힌트 혹시 있으세요? 제가 네이버 힌트, 녹색창 힌트를 쓰는 것과 비슷한 맞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 감정이 아닐까. 맞습니다. 나중에도 힌트가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이제 로고로 가는 이제 그쪽 라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사진 힌트 뭘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오답 올려주신 거 보면서 재밌는 네. 것들 많네요. 시야 소똑도 있고 네, 시야 소똑 냠냠 이런 것도 있고 귀엽다. 이제 이 종목을 보면 CN블루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CN블루 예를 들면은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이제 제 또 얼굴 보고 또 못 알아맞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N블루의 어떤 멤버가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진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사실 없어. 저작권의 네. 문제가 발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N블루랑도 되게 이제 유사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네 글자 따지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CN분랑 되게 유사하니까 충분히 뭐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가운데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룹이고, 뒤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옛날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 로마 제국의, 브루투스 너도냐, 이런 이제 유명한. 그 사람 맞나요? 표정이 아주. 그 사람 맞아요? 이름이? 카이사르를 네. 이제 찔러 죽였던 이제, 브루투스를. 예, 너마저 이랬던 이제 이름과도 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두 글자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예능 활동 폭넓게 하시는 분인데 안동역에서 이제 진성 형님의 이름과 안동역 모르시나요? 누구세요? 네. 네? 네, 다시요. 그 진성님을 모르시나요? 진성님? 안동역에서 라는 노래를 부르신 가수예요? 예. 옛날 가수분이세요? 옛날이라뇨. 요즘도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옛날 네네네. 그 어디냐 그 뭐 그 예전에 우리 유재석 씨가 그 트로트 불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유산슬일 때 네. 그때 선생님으로도 나오셨던 아, 그렇군요. 좀 이제 그 예전 이제 트로트 가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싹 돌려주시면은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때가 나오니까 네. 오늘도 회사의 종목 이름이 아주 문화적인 회사다. C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맞춰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 정말 정답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재미있는 오답과 함께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매일 장원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너무 어려워서 정답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연이나 또 오답에도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말 제가 사진 힌트 준비를 하면서 왜 회사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 정말 많은 고뇌를 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춰주실 거라고 믿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I 스틸 매수가 5,450원에 비중 10%인데요. 철강주, 건설주가 대선까지 좋다고 하고 또 이 회사가 강제 리스업도 잘 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매수를 잘 이유를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철강주도 흐름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조정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그 철강주들이 지금 좀 비쌌죠. 최근에 네. 좀 비쌌는데 여태까지 많이 올라온 이유를 제가 다시 뭐 시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올해 뭐 1, 2분기 때 뭐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철강 가격이 막 치솟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실적들이 되게 잘 나왔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보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적과 관련돼서는 좀 초점을 맞추셨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종목이 올라온 흐름에 대해서는 좀 놓치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 테이퍼링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뭐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달러가 올랐고 금값이 떨어졌다라는 원리가 그대로 철강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수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이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이런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올랐던 것들은 조금 반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수요가 계속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실적 측면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한 타이밍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조금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났지만은 지금 시청자님이 본 실적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회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지금 죽어져 있는 구간이고 추세 자체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반등이 나오긴 어려워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고 일단 있는 비중 그대로 좀 지켜보시다가요. 오히려 이 종목은 5,200원 이상일 때 더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한 혹시나 4,000원 초반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이때는 더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4,500원, 4,400원 이때 애매할 때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5,700원쯤에서 뭐 매도도 가능하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4,000원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5,400원대 6,700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4,000원 초반대에서만 해주시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5,7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4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매수가 4,238원에 비중 20%인데요. 매수에 계속 하락합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보성 파워텍도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들 한두 달 전에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최근에는 또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가 3,975원, 4,000원 또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보성 파워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60일선 깨져서 차트 한번 보시면 60일선 깨지면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 사셨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살려면은 어쨌든 간 전고점 이 자리 한 3,500원짜리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현구간까지 무너지면 정말 추세적으로 세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구간에서 전고점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지지줬던 이 자리에서 옆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테마가 한참 이제 핫했을 때는 우리가 워낙에 폭염이 좀 심해가지고 전력난 우려도 있을 때지만 지금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뭐 말복인데 말복 같지 않을 정도로 좀 날씨가 좀 선선한데 그런 측면에서 추가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다만 이제 매수가 뭐 아주 뭐 5,000원대는 아니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인가 한 3,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 3,500원 지지가 되면 그래도 한 5,000원대 이후까지는 한번 열려 있으니까 손절가 여부를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반등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3,500원 제시해드렸고요. 5,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반등 여부도 체크해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매수가 2,550원에 비중 10%로 보유 중입니다. 떨어지는데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4, 5월 달쯤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많이 올랐고 이후에는 조정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밀리고 그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사료주도 저도 요즘에 고민이 되게 많은 종목인데 네. 아까 철강주처럼 뭐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로 올라온 것도 맞지만 네.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정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미국에서 산불 엄청나게 나고 엄청 큰 산불이 되게 많이 나고 있는 것도 다 뉴스로 보셨을 것 같고 뭐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막 엄청나게 뭐 천년 만에 있는 대홍수다 이런 것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뭐 슈퍼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곡물가가 조금씩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료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는 것들도 좀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뭐 내수로도 부족했는지 수출을 좀 자제하라는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이 사료주들이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수급적으로 뭐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 종목 특성이 좀 발휘가 되면서 뭐 시세 뭐 흐름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놓은 거 보이시겠지만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양봉이 눈에 띄게 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지만은 하락할 때는 특별히 마땅히 뭔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 수급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지 일단 지금 손실인 것은 그냥 이 안에서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손실 중인 거지 이 사료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꺾였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뭔가 이 곡물 가격 올라가는 것도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뭔가 기후가 다 완화가 되고 뭐 곡물가가 안정됐다라는 이런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가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9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가 33만 9천 원에 비중 100%인데요. 매수 후에 하락 중입니다. 반등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오늘
현재가는 21만 9천 원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 이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예전에도 아마 그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23만 9천 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못 쓰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자를 쓰다 보면 손가락이 크기 때문에 2와 3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눌립니다. 1랑 3이랑. 그렇죠. 네. 2, 3이 눌리던지 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23만 9천 원 같은데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형주들 조금 이제 우량했던 종목들 좀 지루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매수한 가격이 만약 23만 9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때면은 사실은 되게 비싼 가격보다는 지루한 가격에서 사셨다고 생각이 되고 21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현 구간에서 21만 원 자리에서 계속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한번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중도 높고 매수가가 조금 아쉽지만은 지루한 걸 버텨낼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21만 원대 손잡고 잡고 아마 이게 옆으로 계속 눕다가 여러분 이제 전기차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조금 더 회복된 때 한번 정도 수위를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21만 원 손절가를 놓고 보였으면 좋겠고 100%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장투할 종목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루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셨으면 사실은 안 좋은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조금 이제 반영한다면은 비중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2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100% 인점에 대해서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2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현대차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이어서 고스피 퀴즈 오늘 정답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C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CN투스 성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댓글창에 분노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진성님을 모르냐. 아, 죄송합니다. 노래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이번에 뭐 많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그 뉴스 할 때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냐. 이런 이제, 그 공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CN투스 성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이 지루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씩 거량이 실리면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는 사실 먹을 것도 먹을 거지만은 안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CN투스 성진이었습니다. 정말 뭐 힌트 드리기도 어려운 종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어떤 분들도 문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CN투스 성진 맞춰주셨고 아, 말복인데 건강식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말복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강식 오늘 잘 챙겨 드세요. 아마 네. 그 반개탕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거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계탕 전문가님은요? 저도 말복인지 몰랐는데 그냥 막 가면 좀 너무 줄이 길지 않나요? 그래서 좀 치킨 시켜보면 말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치킨으로 떼어야겠습니다. 네, 맛집에서 절대 줄을 서지 않을 것처럼 네. 생겼습니다. 네, 맞았고요.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도 역시 CN투스 성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세 분은 여름휴가 언제 가세요? 주린이들을 위해 못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저는 여름휴가 안 갈 건데 전문가님은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러면 정말 못 갈 것 같으니까. 이미 협정을 지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네. 작년에도 사실 여름만 못 갔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그렇죠. 1년, 2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올해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뭐 안 가든 가든 간에 일단 좀 쉬는 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쉬시고요. 같이 셋이 열심히 방송해야죠. 휴가 자주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자주 왔어요. 몇 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는 가지를 않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자도 읽어볼게요. 6395번님, 오늘 또 답이 어려워요. 힌트 주기도 힘들겠다라면서 또 저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셨고 0097번님 같은 경우에는 CN투스 성진 맞죠? 적중 골수에 관심
당신 팬이에요라는 하트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봐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도록, 도움이 되고 또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항상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상승하는 종목이 100여 개 정도 되지 않을 만큼 약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100여 개 가운데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백신 관련 종목들인데요. 백신 관련 제약바이오들이 그나마 우리 시장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0.6%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3,240선 내려왔네요. 3,238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3천억 원대, 외국인이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세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반등 시도 나오면서 1,050선 올라서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81% 내림세 기록한 1,051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강하게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3상에 착수하는 건 국내에서는 최초인데요.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10시 반 구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살짝 쉬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17%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27만 3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케미칼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또 열심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현재 백신 사업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케미칼 여전히 10%대 강세 흐름, SK케미칼 우선주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고요. SK디스커버리 쪽도 함께 2에서 3%대 빨간불 켜내면서 함께 동반 상승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된 삼성그룹주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과연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삼성물산은 2.8%대 현재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4%대까지 탄력을 붙여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백신 수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대 강세 흐름 속 미국에 대한 투자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을 맡은 한국 코러스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최종 합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수엡시스, 이트론 모두 EID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모가 49만 8천 원, 현재는 44만 7천 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